어찌 보면 자기 앞에 앉아있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 그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세상 권력자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딱 잘 보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부터 자유를 선물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그에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굽신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액타이나스, 자기 손을 번쩍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지금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세상 권력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바울은 세상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히려 세상 권력자 앞에서는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너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지? 한번 변명해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음껏 해도 돼 라고 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그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그리빠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아그리빠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히 계시다. 하나님 이런 일한 흔적들이 있다. 여기도 흔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더 이상 세상 권력에게 무릎 꿇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지만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변증하고 오히려 그 앞에 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구원하려고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한들 뭐가 문제겠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선지자 나단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엘리사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도 일하신 하나님,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그리빠가 번인 앞에 있는데 액테이나스, 고개를 숙이고 삐죽삐죽하는 이런 게 아니라요, 번쩍 들어서 나 할 말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권력 앞에, 세상 명예를 위해, 부유함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